자, 오늘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수소차. 그 수소차 관련해서 총정리. 이것만 보면 수소차 다 봤다 할 정도로 할수 있도록 총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에 대한 분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수소차에 대한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원리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소차라는 것은 뭐 전기차와 원리는 똑같습니다. 70%가 다 똑같이 진행이 되고 나머지 30%가 조금 다른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배터리로, 그 부분 자체를 전지로 활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산출해내는 거고,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소, 그 수소를 이용해서 연료 전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해서 같이 보시면,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소를 뜻하겠죠. 그 수소와 그리고 이제 산소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결합을 하게 되면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찌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찌꺼기가 뭐냐? 바로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친환경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환경차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전기 에너지가 직류인데, 이것을 교류로 변환시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인버터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버터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교류로 변환된 전기 에너지가 회전 운동으로 전달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타이어 바퀴가 굴러가게 돼요. 그럼 여기에 이 해당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첫 번째로 연료 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료 전지 자체를 바로 우리가 전해질 막에 이렇게 막이 있다면, 여기에는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수소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산소가 있죠. 여기서 합체가 돼 버리면 여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되니까 이걸 합체를 못하게 구분해 놓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질 막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전지를 연료 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료 전지, 그리고 전해질 막, 그리고 인버터, 요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세 가지에 관련된 이슈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세 가지에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종목을 조금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료 전지가 있고 전해질 관련주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오롱 머티리얼. 이런 기업들, 탄화수소계 전해질 막을 개발한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GMB 코리아. 이런 건 연료전지에 있는 냉각장치를 생산하는 겁니다. 연료전지가 계속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냉각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시노펙스. 이 시노펙스도 오늘 많이 움직였는데, 이것도 바로 전해질 막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지금 전해질 막에 대해서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해질 막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업체는 일본계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는 없다라는 것을 한번더 기억을 하시고. 자, 일진 복합 소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일진 다야의 자회사입니다. 요 기업이 바로 수소 연료 탱크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이쪽이 이제 바로 연료전지에 대한 스택에 가스켓을 공급하는 업체다. 연료전지 관련주죠. 그래서 이 평화홀딩스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연료전지에 대한 통합 모듈, 그리고 수소 공급 장치까지 생산해내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배기계 관련 차량들의 부진이 조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것은 바로 현대모비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에 대한 분리막,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해질 막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 부분까지 기억을 조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와 전해질 관련주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인버터. 앞서서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장치. 그것을 우리가 인버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기차에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버터 관련주도 조금 중요합니다. 이 부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성창 오토텍.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요 기업이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기업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인버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70% 똑같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직류에 대한 부분을 교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버터인데, 그 인버터에 대한 최초 개발해낸 업체가 성창 오토텍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삼화전자. 가격도 오늘 많이 올랐는데. 자, 전력에 대한 변화 장치에 대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전력 변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에 대해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유인텍. 이 기업은 인버터용 콘덴서를 공급하는 업체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항을 막아주는 역할하는 것을 바로 이 유엔텍이 공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적인 부분으로 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같이 볼게요. 자, EM 코리아. EM 코리아는 뭐냐면 바로 수소 충전소에 대한 설치 관련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니크는 수소 제어 모듈에 대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고, 자, 유로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 수소차의 넥소 아시죠? 거기에 관련 부품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조금 들썩였어요. 자, 그리고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 PTC 히터. PTC 히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휘발유, 경유,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다 들어가요. 그래서 현대차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들썩거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왜 올랐는지를 잘 모르고 사시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올랐다는 것을 명확하게 조금 판단하면서 바라보셔야지만, 뭐, 오늘의 1%, 2% 먹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자체가 1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00%, 600%, 1000%까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꼭 깨뚫길 바라시겠고요. 자, 이어서 주의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요런 테마를 할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장주는 반드시 실적이 좋습니다. 적자 기업이 대장주가 되진 않습니다. 자, 요 부분 꼭 기억합니다. 대장주는 반드시 실적이 좋다는 거. 아, 수소차, 뭐, 이런 종목 괜찮겠지? 들어갔는데 적자였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실적이 좋은 종목군으로 골라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는, 재료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이 필요하다.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도 재료가 노출이 돼버리면 한 번에 쫙 떠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이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쫙 빠져버려요. 근데 이게 그냥 끝날 것인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빠졌을 때, 뉴스가 노출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빠졌을 때, 아무도 관심을 다시 한번안 가질 때, 그때 확 공략을 하셔야지만 다시 한번더 우리가 눌림목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자, 말 그대로 이제 차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셔야 돼요. 뭐, 정별이고 지금 5일선 매매 타법으로 들어가는 자리도 뭐, 그런 거는 다 헛소리예요. 그렇게 매매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타이밍 매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지 않을 만한 자리에서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차트가 정별 상황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한 번만에 탁 빠졌을 때 바닥권력을 지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공략을 하셔야지만 다시 반등에 대한 탄력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누굴 믿어야 되냐? 바로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세력 형님들이 항상 존재하는 기업들이에요. 이런 먹거리를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돈을 뽑아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애들이 바로 세력입니다.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심리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까지 꼭 살펴보시면서 이 수소차 관련주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소차 관련주에서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료전지, 그리고 전해질 인버터, 요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세 가지 안에서도 실적 좋은 종목으로 간추린다면 몇개안 남거든요. 요거 꼭 보시면서, 요거 한 개만 보시면 수소차 전혀 문제 없다. 요거 한 개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차 관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